굉장히 재밌는 퀴즈입니다. A에서 B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. 가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가로질러서 갈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럴 때 B에 도착하는 방법이 몇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했습니다. 이 꼭지점에서 여기로 오고, 여기로 오고, 여기로 오고, 여기로 오고, 여기로 오고, 여기로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. 그죠? 근데 한 가지 제한이 있어요. 제한은 뭐냐니까 돌아가면 안 돼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온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 괜찮고 여기로 와도 되지만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오거나 여기서 여기로 오는 건 되지만은 거슬러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A에서 B를 향해서 가는데 B보다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. 이해되시죠? 지금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것은 B에 좀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. 여기보다 이쪽으로 오는 것이 B에 좀더 가깝죠. 근데 여기서 여기로 오게 되면은 그때는 B에서 원래보다 더 멀어지잖아요. B는 여기 있는데. 그렇죠? 그러니까 멀어지지 않고 B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B를 향해서 A에서 갈수 있는 경로. 여기서 여기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. 그죠? 꼭지점입니다. 오는 경우의 수, 방법이 모두 몇 가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. 퀴즈입니다.